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제주와 고흥에서는 물질하던 해녀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.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살 여성 A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차가 전복된 거예요. 음주는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. 서로 이렇게 지인 관계로 계속 서로... 잠수복을 입은 해경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. 어제 낮 4시쯤 전남 고흥군 등량도 서쪽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74살 B씨가 실종됐습니다. B씨는 실종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수중 잠수장비 같은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셨는데 발견될 때는 장비가 없이 발견됐습니다. 어제 낮 제주에서도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표류하다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